단어가 단어 호사카타나 단어가 이제 좀 갈수록 어려워져요. 문법은 어렵지는 않은데 문법은 어렵지는 않은데 단어가 이제 아주 한국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어가 좀 어려워지긴 하니까 아무튼 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 어휘. 자, 휴일, 기념일 관련 어휘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아가타 씨가 한번 읽고 디아레티칸 해보세요. 네, 휴일, 하릴리보르, 공휴일, 하릴리보르 나셔널, 연휴, 리보르 반장, 기념일, 하리 프리나탄, 여행을 떠나다, melakukan perjalanan, 소풍을 가다, pergi 피크닉. 그렇죠. 그래서 휴일 하리 리브로. 공휴일 하리 리브로 나시오나. 근데 뭐 휴일 공휴일 뭐 그쵸. 그래서 공 나시오나. 아따 운음이죠. 그죠? 연휴 뭐 리브로 반장. 요즘에 쭈띠 버르사마. 쭈띠 버르사마 해도 돼. 연휴. 그 연, 여기서 연, 휴. 연 버릇뚜루뚜루. 그쵸? 연휴. 그 기념일, 하리 버르잉아탄, 하리 라야. 기념일. 그래서 기념하다 뭐예요? 기념하다. 엄프링아티 기념, 뭐라 약간. 엄뿌링아띠, 뭐라 아야간 약간. 기념하다. 오케이. 그래서 결혼 기념일. 뭘까요? 결혼 기념일? 하리 pernikahan 하리 빠르니까. 결혼, 하리 빠르니까. 하리 빠르니까. 뭐니까. 하리? pernikahan 하리 빠르니까 하는 결혼 기념일이에요. 결혼 기념일. 선생님도 다음 주에 결혼 기념일이에요. 와, 12월 21일. 21, 와, 선생님 결혼 기념일.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지를 못해. 자가격리 중. 선생님이 자가격리가 25일에 끝나요. 그러니까는 21일 그냥 만날 수가 없어. 그래, 결혼 기념일. 다음 여행을 떠나다. 그쵸? 그래서 떠나다. 떠나다가 뭐예요? 떠나다. 빠르기 빠르기, 빠르기, 버랑깟. 그쵸? 그 다음에 머미사칸 주가 떠나다. 마미사칸 남자친구가 떠났어요. 할때 떠났어요. 떠나다. 알겠죠? 그 떠나다. 소풍을 가다. 버럭이 피크닉. 소풍. 피크닉. 오케이.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아무튼 휴일 하리 리브르. 공휴일 하리 리브르 나시오날. 기념일 하리 버르잉아탄 하리 라야. 연휴 리브르 반장 쭈띠 버르사마. 그쵸? 다음 주부터 연휴가 시작되죠. 그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연휴. 며칠 쉬어요? 그런데 26일부터 28일까지 가 리뷰 선생님. 26일부터 28일은 안 쉬어요. 그래요? 나나 씨도? 저기도? 아가타 씨도? 어머나, 그래요? 그러면 24일 쉬고, 25일 쉬고, 그 다음에 24일 쉬고, 25일 쉬고, 그 다음에 26, 27, 28 일하고, 29, 30, 31일. 그 다음에 1월 1일.
그다음에 1월 2일, 3일, 4일 이렇게 쉬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28일부터 30일까지 30. 쉬어요. 이래요. 아, 이래요? 네. 어, 네, 안 그럼 쉬어요. 26, 27일은 쉬고. 네, 주말. 그렇죠. 그러면은 1월 2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쉬고. 1월? 1월 1일, 1월 2일. 내년에. 그렇죠. 그렇구나. 어머나, 28일, 29일, 29일, 30일 안 쉬고. 아이고,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신문 보니까 자카르타에서 족자로 오는 그 기차표가 빨링 반약 디주얼 리프차. 제일 많이 팔렸다 그러던데. 떠를 라리스 띠겠냐. 어떻게요? 고향에 다 가요. 고향에 가요. 그리고 관광도 많이 오고 고향에도 많이 오고. 그러면은 뭐 오케이.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요. 자, 코로나 때문에. 자, 암튼. 자, 다음 명절 관련 어휘. 명절 하리 라야. 하리 라야 트라디쇼나. 명절. 그래서 뭐 명절 하리라야 트라디셔널 명절 명절이라 그래. 명절 뭐 인도네시아어로 말하면 뭐 이들피트리, 그 다음에 아무튼 명절이죠, 그죠? 하리라야 이들피트리 명절. 네. 자, 미경 언니가 한번 읽어보세요. 설, 다음 바로 인맥, 추석, 한가위, 하리라야. 슈굴, 떡국, 수부떡, 송편, 송편, 윷놀이, 윷놀이기, 물망이 강강수, 씨름, 고래야. 실은. 그래서 뭐 이거는 뭐다 꼬사카타 트라디셔널, 그렇죠? 전부 다 꼬사카타 트라디셔널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말로 바꾸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설 또는 설날, 설 또는 설날, 다음 바로 인내 또는 뭐 새해, 다음 바로, 다음 바로, 그 다음에 추석 한가위, 그러니까 추석은 신호예요, 신호고 한가위는 아슬리. 자, 추석 한가위 하리라야 뻥 우짜빤 슈꾸르 하리 빠닌 땡스 기빙 데이 꼬레야. 추석 한가위.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설이 되고 한가위가 추석이 되면 이제 그 무디그래요, 무디. 한국에서는 1년에 두 번. 1년에 두번 고향에 가요. 고향에 가요. 인도네시아에서는 1년에 한번 가죠, 그죠? 한국에서는 1년에 두 번. 설날 때한 번, 그 다음에 추석 때한 번. 주소.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살면 설날하고 추석 되면 바빠요. 그래서 네. 손님들이 많이 와요. 바빠요, 아주. 그 여자들은 음식을 많이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음식 해야 돼. 남자들은 자고. 여자만이에요. 어머. 남자 데려다가 하세요. 자지 마. 이래. 알겠죠? 아이고. 남자들도 요즘은 일을 많이 도와주는데, 그래도 아직도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떡국. 떡국은 설날에 먹는 음식이에요, 설날.
설날 음식 떡국. 떡국. 여기 이게 떡이에요, 떡. 이게 떡. 그래서 설날에 먹는 음식 떡국. 그 다음에 송편. 송편. 이거는 이제 송편 알아요? 그래, 알아요? 근데 못 먹어봤죠? 아직 못 먹어봤죠? 아직 너무 그래요. 시작하다. 송편. 송편, 이게 송편이고, 여기 송편 안에 이제 깨. 아니면 설탕. 깨 뭔지 알아요? 깨? 깨장. 깨장은 콩이고, 깨 위쟁. 깨 위쟁 들어있거나 또는 설탕을 넣거나 그래요. 이게 송편. 그 송편도 설날에 먹어요. 그 다음에 윷놀이. 버르마인, 놀이, 마이난. 윷. 윷놀이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그래요. 그쵸. 이게 여기, 이게 이제 윷이 이렇게 있어요. 이 윷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이 윷을 던져서 하는 놀이에요. 이게 윷놀이. 다음에 한국에 와서 해보세요. 알겠죠? 네. 다음, 연 날리기. 연, 라양안. 연. 라양안. 날리기. 버르마인, 라양안, 연 날리기. 강강술래. 이거는 뭐, 무식 트라디셔널 코레아. 강강술래. 다음, 씨름. 굴랏 코레아. 씨름. 자, 아무튼 뭐, 이런 게 있구나. 떡국이구나. 이게 송편이구나. 이게 윷놀이구나. 이게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인도네시아도 있으니까 괜찮고. 뭐, 한번 알아두세요, 이름은. 이거구나. 한번 알아두세요. 다음.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주영 씨. 주영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세배를 하다라고 간 세배 송금에 세배 돈을 받다 mendapat angpau, 복을 받다 mendapat berkah atau kebahagiaan, orang dari teta bulan purnama muncul, sowone bilta menghanturkan permohonan. 자, 좀 어렵죠, 그죠? 그 세배, 이게 세배예요, 이게 세배. 세배. 그 세배, 그 세, 이 세배는 이제 설날에 그 어른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삼부딴, 할이, 따옴바로 임내. 이게 세배예요, 세배. 이렇게 하는 걸 세배라 그래요. 그래서 세배를 하다 또는 세배를 드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배를 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세뱃돈을 주세요. 세뱃돈, 앙빠오. 이걸 세뱃돈이라고 그래요. 세뱃돈.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봉투에 넣어서 이제 뭐 새해에도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서 이렇게 세뱃돈을 주세요. 이게 그다음에 복을 받다. 받다빠 받다 머나리마 원다빠 복복 버르카. 돈뭐그 바기야한 뭐그 운뚱한 뭐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게 복을 받다. 그래서 새해에 하는 인사로 새해 어떻게 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슬라맛. 다운. 다음으로.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알겠죠? 나중에 한국에 오면 이제 아버님,
어머님한테 이렇게 세배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아야단 이부 수아미. 끝바다 아야단 이부 수아미. 자, 세배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름달이 뜨다. 보름달, 불란, 뿌르나마. 뿌르나마, 보름달. 뜨다. 뜨다는 문줄. 이렇게 보름달이 이렇게 짠 뜨다. 그 다음에 소원을 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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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뭐뭐혼. 그 다음에 버르도와도 빌다도 돼요. 버르도와 또 빌다도 돼요. 소원, 소원은 뭐예요? 바르민탄, 아, 하랍반. 빠르민딴. 그쵸. 빠르민딴. 하랍반. 오케이. 바구스. 그 다음, 차례를 지내다. 아, 어려운데. 차례. 차례란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차례. 차례를 지내다. 그러면 이제 지내다 뭐라 약간. 그래도 뭐라 약간 지내다 해도 돼요. 그럼 차례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아니고, 추석이나 설날이나, 그러니까 추석이 되면, 북한 스무아 끌로와라가야. 북한 스무아 루마. 또르간통 아가마냐. 그래서 대부분 네.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이렇게 조상들한테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요. 제사. 조상 내내 모양. 모양. 조상들한테 지내는 거를 이렇게 차례라 이래요. 우빠짜라뽕 호르마땅 내내 모양. 그거를 차례라 그래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차례를 지내요. 인도네시아에도 있어요? 없는데요? 없죠, 그죠? 인도네시아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화가 없어요. 차례를 지내는 거는 이제 뻥하루 꽁오추. 네. 꽁오추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교. 유교, 트라디셔널 유교, 트라디셔널 꽁우추. 그래서 차례를 지내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고향에 내려가다, 고향에 올라가다. 아무튼 고향에 가다. 고향에 가다. 무딕. 알겠죠? 고향에 가다, 무딕. 그래서 이걸 고향에 가다는 바사코리에 아슬리고 신호로는 뭐라 그러냐면 귀성이라 귀성 귀성 무디. 그 다음에 이제 발릭 다리 깐풍 할라만 귀경. 그래서 귀성 귀경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렇게 무딕 할때 되면 고향에 내려갈 때 보면 이제 길이 많이 막혀요, 한국도. 보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통 뭐 한 4시간 한반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이제 추석이나 또는 설날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요. 그러면은 보통 한뭐한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그렇게 걸려요. 옛날에는 더 많이 걸렸죠, 그죠? 옛날에는 뭐 12시간, 막 그렇게 걸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도 무딕이 있고, 한국에도 무딕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고향에 내려간다. 그래서 귀성한다. 또는 귀경하다. 그런 말을 써요.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죠? 선생님, 네. kalau teda ditambah ao, 떠요. 떴어요.
그렇죠. 오케이. 떠요. 또 달이 보름달이 떴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다음 문법 봅시다. 문법. 자, 문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나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아따오 아따오. 나 이나. 나 디다다 받침. 기다란 이나 받침 아다 받침. 그렇죠? 하나. 자, 봅시다. 자, 지현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영화를 보려고 해요. Saya bermaksud untuk menonton film di hari Sabtu atau Minggu ini. Hakyoe kalau de busna jihachol tayo. Saya pergi ke sekolah naik bus atau kereta bawah tanah. Hyuire sanina padaro yohengel gal goyeo. Saya akan bertamasya ke gunung atau pantai di hari libur. 그렇죠. 그래서 산이나 버스나 지하철,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죠? 오케이, 잘했어요. 네. 다음 이제 으면 좋겠다. 무슨 뜻이에요? 으면 좋겠다. 아르디냐? 집가 블라블라블라. Saya kan Senang. senang berharap. Senang bagus. Baik. 그쵸? 그래서 하다 하다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면 좋겠다. 으면 좋겠다. 그쵸? 가다 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살다, 살면 좋겠다. 먹다, 먹으면 좋겠다. 그쵸? 그쵸?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자, 미경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저한테 형이 있으면 좋겠어요. 세 명이 가까라 기라기. 만일 비가 안 오면 좋겠어요. Saya akan senang sekali kalau besok tidak hujan. Tahun 학기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면 좋겠어요. Saya berharap agar saya dapat tinggal di asrama semester depan. 그렇죠. 그래서 jika kalau semester depan saya tinggal di asrama sekolah, lebih bagus. 그렇죠. lebih senang 할때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말에 좋겠어요 또는 좋다 이 말은 굉장히 뜻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좋다라는 말을 잘 알아두세요. 오케이. 다음 블라블라키 위에서 무슨 뜻이에요? 운뚝 머뭇하기 위해서 운뚝 사마등한 려고 거의 같아요. 머뭇하기 위해서 머뭇려고. 그래서 까탈가탈을 하다 하다 하기 위해서 또는 뭐 하려고. 까탈가탈을 다 그냥 기 위해서 어머려고. 그쵸? 두아두 아니야? 운뚝. 그래서 이기 위해서는 르비 포르말 다리바다 려고. 알겠죠? 르비 좀더 포르말해요. 그래서 바사스 하리하리에서는 려고를 많이 쓰고, 그다음 바사 뚜리산 내는 기 위해서를 더 많이 써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주영 씨 읽어보세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배추를 샀어요.
Saya membeli sawi untuk membuat kimchi. Tongyok saga dwegi wiheso hanggukorel dewoyo. Saya belajar bahasa Korea supaya dapat menjadi penter. Sege panorama. Sege yohengel hagi wiheso donel moasoyo. Saya mengumpulkan uang untuk melakukan perjalanan keliling dunia. Oke,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위에서니까 운뚝 하면 돼요. 운뚝. 사이플라자르 바사코레 운뚝 문자디 바나르지마. 바나르지마. 그렇죠. 그래서 기 위에서. 그러니까 사마등한 여고. 김치를 만들려고 배추를 샀어요.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통역사가 되려고 한국어를 배워요. 세계여행을 하기 위해서. 세계여행을 하려고. 돈을 모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려고는 더 여고가 더 많이 쓰인다. 운뚝 바사 리산. 바사 스하레아리. 위에서 운뚝 르비 돌리산 포르마. 그렇죠? 오케이. 질문 있어요? Perbedaannya cuma itu aja, Senggeng. 네. Cuma itu. 기 위해서 운뚝 포르말 돌리산.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배추를 샀어요. 좀 이상해요.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워요. 오케이, 볼래.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좀 이상해. 려고가 더 좋아요. 김치 만들기, 김치를 만들려고. 그렇죠. 떠라로 포르말. 왜 김치를 샀어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아, 왜 배추를 샀어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배추를 샀어요. 이상해. 되게 이상해. 알겠습니다. 김치를 만들려고 배추를 샀어요. 알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북구라띠안으로 가봅시다. 북구라띠안. 자. 자, 아가타 씨가 한번 해보세요. 1번. 네. 윷놀이. 그리고 일본 연날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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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배를 하다. 그리고 방광술래. 그리고 차례를 지내다. 차례. 예, 차례를 지내다. 아, 그렇죠. 차례를 지내다. 차례를 지내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자, 1번, 2번, 3번. 자, 미경 씨가 한번 해 보세요. 기념일.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래요. 다 있어요. 쉬워요. 기념일 뭐예요? 잠깐만요. 네. 국가의 명산. 아니요. 기념일 아니에요. 나라에서. 특정한 일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정했습니다. 어린이날, 5월 5일, 어버이날, 5월 8일, 한글날, 11월 9일 등입니다. 10월 9일. 10월 9일. 10월 9일 등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특정한 뭐예요? 특정한 떨어던 또. 하리하리 tertentu di negara yang dirayakan. 모릅니다. 죄송해요. 어렵죠, 그죠?
나라에서 특정한 일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정했습니다. 정하다. 정하다. 머무두스칸, 머밀리, 여기서 문부왓. 네. 문부왓, 운뚝, 머라야칸, 단. 왜냐면, 브리나티, 멈버리잉아띠, 땅갈, 아따우, 할, 양, 떨어던뚜, 올레, 느가라. 그래서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한글날 등이 있습니다. 단라인라인. 이게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알겠죠? 그래서 하리 버르잉아딴, 하리 라야, 운뚝 머라야깐, 할할양, 하리하리양, 스수아또, 양 디던뚜깐. 알겠죠? 올레 느가라. 그 다음에 공휴일. 공휴일 나라에서 쉬기로 정한 날입니다. 일요일과 설, 추석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휴일이죠. 그래서 보통 공이 붙으면 나시오나래, 나시오나. 느가라. 그래서 공무원에도 공무원, 공원, 그죠? 다 이게 운뚝 우묵이란 뜻이야. 나시오나 뜻이야. 그 다음에 국경일. 국경일 국가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날입니다. 3년 전, 3월 1일 광복절, 8월 25일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날입니다. 하리 양디 떤뚜깐 아따 디 부왓 올레 느가라 운뚝 머라야깐 국가의 경사. 경사 뭘까요? 경사. 그만될까? 스포르티 광복절. 광복절 하리 그 머레데까 안. 그쵸? 3.1절. 이것도 운뚝 아빠 이 악시. 악시 운뚝 그 머레데까 안. 3.1절. 경사. 그러면 해피 오케이션. 영어로 해피 오케이션. 그러니까는 경사. 그러면 뭐 아빠야? 뭐라 그래야 되냐? 경사. 하리 아따우 하리 스낭. 그 스낭한 뭐밥그 나야간 밥 그 스낭아 그렇죠. 이 경사. 경사 국가의 경사.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날이에요. 나라에서. 그래서 공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3번 방금 했어요. 아니요. 방금 공휴일 국경일 오케이 했고 그죠? 그래서 기념일 공휴일 국경일 오케이 다음. 근데 뭐 보통 뭐 공휴일 국경일 서로 같이 써요. 밖에 네. 바로 삼아 삼아 공휴일 국경일. 다음. 자, 3번 봅시다. 차례를 지내다 연휴 기념일 먼저. 자, 주영 씨가 디바짜 디아르 디칸 해보세요. 실저 빌리아 먼저. 차례를 지내다 몽우차칸 슈퍼 뭐냐 차례. 차례. 우파샤라 펑호르마탄 연휴 하리 리불 기념일 하리 프링아탄 미속 노리
뭐예요? 어, 민속놀이? 민속 놀이. 놀이 마이난. 아, 민. 바로 민속 트라디셔널. 아, 마이난 트라디셔나, 퍼메난 트라디셔나. 바로 마이난 트라디셔널. 고향이 내려가다. 불안 깜뽕. 그렇죠. 불랑깜뽕. 그렇죠. 어려워요. 그죠? 자, 한번 1번, 2번 한번 해보세요. 주영 씨가 한번 해보세요. 네. 설이나 아침에 조상님들께 인사하기 위해서 여러 음식을 준비했어. 차례를 차례. 지냅니다. 아, 차례. 차례를 지냅니다. 지냅니다. 뭐예요? 차례를 지냅니다. 무슨 뜻이에요? 감이 그냥 menyiapkan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막 beberapa makanan. 응? Untuk Oh? menyambut Menyambut. 문양부 kepada 조상님 조상님 nenek moyang. 내 모양 di pagi hari 설 atau sol atau cusok mengadakan upacara melakukan upacara leluhur. Cari rezeki mengadakan upacara poro sembahan. Sembahan, iya jogetta. Mengadakan upacara poro sembahan untuk nenek moyang. Cari rezeki. 알겠죠? 그러니까 untuk 다시 한번 해보세요. Untuk nenek moyang, Untuk 위 인사하기 위해서 untuk menyambut menyambut nenek moyang pada pada pagi pagi hari hari tahun baru Imlek atau Chuseok. 여러 음식을 준비해서 Menyiapkan berbagai makanan untuk persembahan, upacara persembahan. untuk upacara persembahan nenek moyang. Kurucho. Oke, 잘했어요. 그래서 차례를 지냅니다. 우파차라 퍼러 선바한 운퉁 내내 모양. 그 모양. 차례를 지내다. 그 지내다 원북가. 아따 문열른 가락까 문하다깐. 우파차라 퍼러 선바한 운퉁 내내 모양. 그래서 차례 지낼 때 보면 여기 상에 먹을 음식들이 있어요. 선바한 선바한냐 바냐스칼리. 그 차례를 지내다. 차례상. 차례상을 찾아보면 이게 이제 그 버러슨반, 버러슨반.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제 버러슨반들이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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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주가 아다 아스모하냐 아다 뽀시시 뽀시시 주가 아다 알라사냐 아다 버라 뚜라냐. 선생님 디닥다오. 선생님 디닥다오. 까라는 오랑 크리스텐 디닥 디닥하다 있잖아. 네. 오케이. 이게 차례상이에요. 차례상. 이렇게. 이렇게 뭐 그래서 뭐 동쪽에는 무슨 뭐 서쪽에는 뭐 아무튼 뭐 아다 아르띠 아르띠냐 나삐 디닥다오. 다음 2번 해보세요. 주영. 명절에는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길이 막혀요.
그렇죠. 오, 잘했어요. 알았디냐? Karena banyak orang yang pergi ke kampung halaman Pada hari raya. pada hari raya, jalan jadi macet. Kerucut. 그렇죠.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길이 막혀요. 오케이. 다음 3번, 4번, 5번 지연 씨가 해보세요. 네. 올해에는 설이 3일 동안 쉬는 연휴이라서 정말 좋아요. 연휴라서. 연휴라서 정말 좋아요. 그러나 다음이니 hari libur sampai 3 hari sangat menyenangkan. 동안 Sampai selama tiga hari, selama 3 hari, sangat menyenangkan. Kerucut. Karena tahun ini tahun baru itu libur selama 3 hari sangat menyenangkan. 다음 4번. 네. 4번. 윷놀이나 널뛰기 같은 민속 놀이를 해봤어요. 그러나 kamu mencoba permainan tradisional seperti Yunari atau Minsuk Nori? 그렇죠. 널뛰기, 윷놀이. 널뛰기 알아요? 널뛰기도 중깃 중깃 꼬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깃 중깃 꼬레야. 답이 중깃 중깃 꼬레야. 양 버르디리, 양 딜락사락한 버르디리. 비아산냐 삼베 두드리냐? 삼베 이 널뛰기 버르디리, 삼베 버르디리 중깃 중깃. 어려워요. 네. 어려워. 이거는 여자들 놀이. 이건 아빠요? 여자들.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여자들 놀이 이거는. 네. 다음 5번. 다음에 이번 금요일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아내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하리 주마 이니 하리 peringatan pernikahan. Kira-kira hadiah apa yang bagus untuk diberikan kepada istri saya? 그렇죠. 그래서 결혼 기념일. 나중에 아가타 씨는 결혼 기념일에 뭐 받고 싶어요? 남편한테. 저요? 예? 아직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나나 씨는 뭐 받고 싶어요? 자, 다이아예요. 헐, 다이아. 야, 남자가 부자. 큰 다이아. 남자가 부자이어야 되겠네. 오, 능력남. 부자 남자. 능력남을 만나야 돼. 능력남.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예요, 현금. 네, 현금. 캐쉬. 캐시. 목걸이, 뭐, 반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캐쉬. 캐시가 최고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땡이에요. 선물에 결혼 기념일에 뭐 줄까? 그러면 캐시. 현금 주세요. 알겠죠? 드세요. 노바도 스투주. 갔어요? 노바도 스투주? 현금 좋아요? 어디 갔지? 노바. 자, 질문 있어요, 혹시? 네. 질문. 네. 선생님 기념일 무엇을 선물할 거예요. 드릴게요. 네, 선생님 선물할 거예요. 기념일에, 선생님 캐시. 좋아요. 캐시하고 바우처, 상품권 준비했어요. 상품권. 네가 줬다. 와, 좋아요. 아이스 돌라를 사 좋아. 마시고 바우처.
토탈 이마졌다. 선생님, 결혼 기념을, 아, 스테아다운 선생님? 네, 스테아다운. 칼라우 루파 난티 아다 후쿠만. 결식? 끝나요. 벌칙했어요. 벌칙 언제다 있네. 네. 어제는, 아, 몇 년? 양 tahun ke berapa? 아, 다운 투 올해, 버라파야. 올해는? 2012 다운 2002년에 했으니까 벌써 다운 그 들라반 블라스. 18년 됩니다. 18년. 우와, 축하합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행복하세요. 그래요. 다음엔 인도네시아에서 맛있는 거 같이 먹어요. 선생님이 한국에서 맛있는 거 많이 가져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수고했어요,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